잘 때마다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근데 이 코골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정말 힘들게 하는데요. 이 코골이를 맞춤 치료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수면 무호흡 치료기 바이오가드인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가드 어떤 거예요? 이건가요? 네, 입안에 착용하는 수면 무호흡 치료기입니다. 네, 이게 개인 맞춤형이라고요? 네, 이거는 사람마다 본을 다 떠서 맞춤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맞추는지 복잡하게 왜 맞출까 보면 입안에다 끼고 자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미세한 마이크로 단위의 어떤 그 오차까지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본을 떠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호흡증하고 코골이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잡아주게 되는 건가요? 자, 코골이라는 거나 무호흡은 결국은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반드시 누워자면 혀가 뒤로 말리기도 하고 턱이 뒤로 쳐져서 하다가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막히면 이게 살겠습니까? 숨 막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이 깨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호흡증과 코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이에요.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 막히는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수술은 이 목이라는 게 숨만 쉬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위험하고 무섭죠. 다른 기능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잠 잘 때만 코골이가 생기니까 잠 잘 때만 끼고 자자. 합리적이지 않아요? 진짜 참 되게 간편한 기구면서도 참 이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준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껴볼게요. 아, 직접 착용하는 모습 보여주시려고요? 저도 술 마시면 끼는 장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아, 굉장히 끼우고. 간단하네요. 끼었으면. 아, 이게 약간 턱이 앞으로 나와 있게 되네요. 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뺍니다. 제가 많이 껴본 교정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결국 굉장히 턱을, 편할 것 같은데. 턱을 교정하는 원리인데 오래 하루에 뭐 한 10시간 이상씩 끼면 교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만 끼기 때문에 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자, 이거의 원리. 네. 아래 턱을 앞으로 내딛죠. 네, 네. 그러면 기도가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면 당연히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개선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원리는 간단하고 심플한데 이 문제점을 바로 딱 잡아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허 출원도 돼 있다고 들었어요. 특허 등록? 등록. 예. 네, 특허 등록. 출원은 옛날에 했고요. 등록은 진작에 됐고요.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한 특허가 한 4개 정도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 등록이 됐다는 거. 아, 그러면 시약처에서 안전성 효능 효과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등록이 국내 최초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 굉장히 입증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했어요. 1년 동안이나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효과도 좋다. 수술보다 우수한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그 공식적인 실험 결과에 의해서 등록이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전문적이고 이 세밀한 방법으로 개인별 맞춤 무호흡 치료기 바이오가드 만나봤습니다. 이 무호흡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쯤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